전 해태 선수, 오리궁뎅이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프로야구 선수 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저는 많은 도민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프로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원 속에는 늘 한이 맺힌 그러한 응원 소리였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단 어느 한 곳도, 어느 정당도, 어느 개인도 지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로 그 진정성이 보이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정말 온 대한민국이 똑같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런 그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포츠인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주인은 야구장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 함성의 주인은 선수가 아닌 팬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는 진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준비된 후보, 대한민국의 멀티플레이어 문재인 후보가 열어갑니다. 여러분 호남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 유일한 해방군은 해태 야구였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타이거즈 함성에 그 서름과 차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 타이거즈 함성과 열정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띄웁시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열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함성과 열정이 사람 냄새에 불풀 나는 진짜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유일한 후보, 호남 정신을 계승할 유일한 준비된 후보,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저 김성환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해놓읍시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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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목소리가 더 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